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굉장히 아담한 그런 주말주택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. 본 매물 우선 보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도로 조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, 인근까지 왕복 2차선 도로가 연결이 되고요. 최근에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아신리 마을을 관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는 마을 도로로 올라오시면 되는 그런 진입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, 지금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꽤 넓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.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고요. 바로 요 도로가 이제 바로 진입로 되겠습니다. 수건 포장 깔끔하게 다 돼 있고, 주변은 굉장히 좀 산세가 좋고요. 이렇게 보시면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도상에서도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시다 보면 좌측에 저기 특이합니다. 요런 산 속에 카페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오픈을 2월 1일 오픈이라고 딱 돼 있는데, 특이합니다. 이제 식당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요런 요게 또 있고, 요 건물을 보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저 앞에 지금 하얀색 창호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고요. 본 매물 그러면 일단은 물건 내역은 영상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진입하는 요 도로도 뭐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. 있는데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. 중간중간에 뭐 우수시설 도로 밑에 다 시공이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정면에 보이는 바로 저 주택입니다. 굉장히 아담하고 주변에는 굉장히 좀 예쁜 주택들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네요. 자,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지금 잡석으로 깔아져 있는 이 부분, 여기다 주차 한 두 대 정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요. 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한 그런 면적입니다. 주차하시고 이렇게 지금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시면 이쪽이 이제 메인마당, 메인마당인데 아무래도 땅 면적이 작으니까 좀 땅 모양도 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넓어 보이진 않고, 우측에 이렇게 수도가 하나 빠져 있고요.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얀색 잔디로 이렇게 지금 육안상 보이는데, 잔디 관리는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여기 우수시설 이렇게 돼 있고, 주택의 앞부분은 이렇게 또 데크, 데크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. 요 부분은 썬룸 같네요. 폴딩 도어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썬룸식으로 또 시공을 별도로 하신 것 같고, 야외 테이블도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. 자, 뒤쪽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하수 관정, 혹시라도 얼까봐 이렇게 또 조치해 놓으셨고, 겨울에는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. 느낌에. 네, 이렇게 보시면 주택의 뒷부분에 좀 창고 시설을 이렇게 또 별도로 확장하셔가지고 수납 공간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. 정화조도 이쪽에 매립이 돼 있고요. 네, 이렇게 주택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출입구도 있고,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워낙 아담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 많진 않은데, 보시면 아무래도 관리하기 편하게 아연 징크로 이렇게 또 마감이 돼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고, 요 부분 아까 썬룸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창호를 좀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류상 11평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한 15평에서 한 17평 정도는 돼 보여요. 좌측 부분이 이제 메인 주택 부분 되고요. 이쪽은 또 원목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. 예, 그리고 자, 이쪽에 보시면 다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빗물 잘 빠지게 또 공사는 다 되어 있네요. 네, 본 매물은 아쉽지만 내부 촬영이 지금 불가능합니다. 소유자분께서 지금 현재 겨울에는 거의 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조금 불가능하고요.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할 겁니다. 소유자분께서 보내주신 내부 사진을 참고할 테니까, 첨부할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부 사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내부 사진 이렇게 돼 있고요. 내부도 뭐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말용으로 쓰시던 뭐 실거주를 하시던 위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용도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